다음 잎과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잎과 열매는 여기 겨누와 직리하고는 조금 다른 또 개념이고, 이것은 어디에 적용되느냐 하니까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여기 화폐금융 시스템, 여기에 적용되는 핵심 개념입니다. 그래서 잎과 열매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올라갔네. 됐네. 됐습니다. 자, 2번 영어로 NIB이죠. NIB인데 이것은 표준화폐입니다. 표준화폐 equal 입이고 이걸 이제 영어로 입, 예, 입. 왜 입이냐니까 옛날에 돈을 셀 때는 한 입, 두 입, 한 입, 두 입, 두 입, 한 푼, 두 푼, 뭐 일전 이전, 일전 이전 이런 식으로 돈을 헤아렸어요. 여러분들은 기억은 안 나시겠습니다만은 저처럼 좀 연식이 되는 사람들은 예전에 임진왜란 때요 저기 명나라에서 들고 온 은화, 그 은화를 이렇게 우리가 한입돈입 써서 요 구멍가게 가서 라면 땅도 사 먹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아재들이에요. 아재들은 요 임진왜란을 겪어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화폐가 처음 등장했던 거, 임진왜란에 명나라의 소정방이 막 싸짐어지고 왔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거기서 나온 말이 입입니다. 입. 그런데 우연찮게도 나무의 입하고 발음이 같아요. 그래서 입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뭐 리프 이렇게 뭐 번역이 좀 되기도 하는데, 리프는 비공식 용어고 공식 용어는 입입니다. 입. 두음 법칙을 쓰기 전이라 그러면 입이 되겠죠, 그죠? 입. 그리고 열매는 표준 정권이에요. 요걸 제가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표준 정권. 자, 표준 화폐 요것은 우리가 이제 국가에다가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국가의 무상 제공하고, 그리고 이것을 운용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그러니까 팀 GPT가 작성을 했죠. 지금 알파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건 별도의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4월 중에 베타 버전을 선보일 거예요. 그럼 각 국가별로 일단 1순위가 한국이겠죠. 한국 정부가 이 표준화폐를 이용해서 국가의 금융 시스템을 재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있었다고 봐요. 왜냐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한국에서는 이걸 이제 첫 바따로 이용을 해야 됩니다. 표준 정권이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이고, 열매는 뭐냐니까 이것은 주식이에요. 스탠다드 시큐리티. 주식은 시큐리티 정권이라는 뜻인데, 이 정권을 왜 시큐리티라고 하는지 그것도 어원을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데, 시큐어는 안전하단 말이에요. 안전하고 이것이 하여튼 보안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 보면은 화폐가 안전할 것 같은데 화폐보다는 정권이 더 안전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치를 가장 잘 보존하는 수단은 부동산도 아니고 피아트 커런시도 아니고 정권이었어요. 이것은 저희가 판매를 합니다. 국가에 무상증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를 합니다. 판매하고 표준 정권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하는데, 요 구성되는 방식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것을 예 그러면은 요 화폐 금융 체계, 국가 교통물 체계 지금 쭉쭉쭉쭉 해서 쭉 나와요. 이게 12개예요. 12개의 주식입니다. 12 이거 다 독립법인이란 말이에요. 이 독립된 법인들의 주식을 모아놓은 것 풀이에요. 모아놓아서 예를 들어서 주식을 뭐 각기 100만 주식 발행을 했다. 그러면은 총 1200만 주가 될거 아니에요? 밑에다 적겠습니다. 1200만 주가 되겠죠? 주. 요것을 뭐 분할을 해서 10분의 1식으로 다 분할하게 되면 이게 1억 2천 주가 되겠죠? 1억 2천 열매가 되죠. 열매. 그럼 이 열매 하나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그거 이 가치는 여기에서 만들어진 이 기업들, 은행이라든가 교통물류시스템이라든가 요 모든 기업들이잖아요. 요 기업들의 가치의 총합과 같게 되는 거죠. 그 가치의 총합을 1억 2천만 분의 1로 나눈 거예요. 그것이 열매 하나의 가치입니다.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꼭 그렇게 되는지는 않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동작 메커니즘은 그래요. 근데 깊이 들어가면 훨씬 더 복잡한 메커니즘이 적용이 됩니다. 기업도 이 12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마 1200개, 12000개의 기업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12000개의 기업이 들어가고 그 기업의 모든 주식을 다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각 기업의 주식 일부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거대한
어떤 주식의 풀을 만들게 돼요. 그 주식의 풀을 만들게 되고 그 주식의 풀이 만들어지면 그것의 가치를 일정한 크기로 자르는 거예요. 크기로 자른 것이 열매입니다. 그럼 이 열매와 잎의 차이점은 뭐냐니까 이 표준화폐는 이 그 가치가 국제화폐, 피아트 크런시죠. 여기에 연동이 돼요. 그래서 표준화폐의 가치는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습니다. 항상 그 나라 통화와 같아요. 한국에서 발행한 표준화폐는 국가에 무상 제공하니까 한국이 발행한 표준화폐는 한국의 원화와 같고 일본에서 발행한 표준화폐는 일본의 엔화와 같게 됩니다. 근데 단지 다른 점이 따르면 그거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럼 표준화폐와 기존의 국제화폐, 온라인 뱅킹과 뭐가 다르냐? 다른 게 있겠죠. 다른 게 있으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4월달부터 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표준증권은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증권이니까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럼 가치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여기 예를 들어서 지금 12개 기업의 주식을 다 넣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12개 기업의 가치가 변동하는 데 따라서 그죠? 이 회사가 잘 될 것 같다. 그거 이제 결정을 뭐라 하냐니까 기업의 가치를 여러분 어떻게 결정할 것 같아요? 기업의 가치. 기업의 가치를 결정하는 방법. 말 나갔으니까 1초만 아 1분만 설명드릴게요. 국가 위험을 판단하고 산업 위험을 판단하고 기업 위험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요것을 판단한 다음에 그러면 총 토탈 리스크가 도출돼요. 그러면 토탈 리스크가 나오고 그런 다음에 또한 이어서 기업이 앞으로 벌어들일 돈을 추정합니다. 이것을 퓨처 캐시플로우라고 해요. 퓨처 캐시플로우를 결정하고 요것을 현가 계산합니다. 현익인가 계산으로 하는 것은 10년 뒤에 들어올 돈을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얼마가 되겠느냐는 거죠. 그죠? 이것을 present value라고 해요. present value over money. future money가 되겠죠. future cash flow가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를 total risk와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이걸 두 개에다 펑션에 집어넣어서 그 결과값이 나오면은 그 기업의 가치가 추정 가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추정 가치 intrinsic value라고 얘기합니다. 내재 가치라고도 얘기를 해요. intrinsic value. 나오겠죠. 이 intrinsic value가 요 열매가 됩니다. 기업의 가치 평가를 너무 빨리 끝냈나요? 이것만 가지고도 한 1년 동안 공부해야 될 주제인데 제가 1분 만에 말씀을 드려버렸네요. 자, 그것이 열매입니다. 그래서 표준 증권과 표준 화폐가 있는데 이것들을 사용자가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아, 이게 화폐와 증권 이 두 가지가 표준 그러니까 저희가 만드는 표준 화폐 기반의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그럼 이 핵심 아이디어가 어떻게 실제 시장에 적용되고 테스트될지를 다음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